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여름이 끝나기 전에 공포특집 팟캐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귀신을 믿으시나요? 한국에서 귀신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 아니면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사람들을 돕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할 때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런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 귀신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는 굉장히 흥미로울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꼭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그 귀신, 도깨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한 청년이 한밤중에 집에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고 있었대요.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덩치가 크고 키가 큰 남자의 모습을 한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그 도깨비는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씨름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여기는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청년은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도깨비와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가 힘이 너무 세서 아무리 힘을 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청년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 이대로라면 날이 셀 때까지 얘랑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 도깨비는 낮이 되면 변신해야 되니까 낮이 됐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청년은 도깨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저기 뒤에 해가 뜨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도깨비가 깜짝 놀라서 어?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를 틈타서 청년은 도깨비를 넘어뜨리고 깜짝 놀라있는 도깨비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옆에 있던 큰 나무에 밧줄로 도깨비를 묶어놓고 재빠르게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청년은 아, 내가 너무 심했나? 도깨비 아직까지 묶여있으려나? 좀 불쌍한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도깨비를 묶어놨던 그 나무로 다시 가보게 됐어요. 나무 앞에 도착했는데 도깨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피가 묻어있는 빗자루 한 자루만 나무에 꽁꽁 묶여있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깨비 이야기예요. 사실 도깨비는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귀여운 귀신입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씨름하자고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또 장난치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숨겨놓는다거나 갑자기 놀래킨다거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그런 취미가 있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기억력이 나빠서 사람들이 돈을 한번 빌려주면 그 돈을 갚으러 매일매일 찾아오고는 했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김씨 성이 많아서 도깨비는 아, 사람들의 이름은 다 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을 김씨, 김서방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 도깨비는 진짜 사람처럼 슬픔, 기쁨, 화남, 즐거움을 다 느낄 수 있고 특히나 즐거운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깨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걸 들고 다닌다는 건데요. 이거는 야구 배트 같이 생긴 커다란 막대기예요. 근데 이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는 마술 지팡이 같은 거라서 착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들은 밤새 인간들이랑 얘기하고 놀다가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물건으로 변신해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빗자루, 뭐 신발, 거울 이런 걸로 변신한다고 해요. 도깨비의 생김새,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크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셨을 그런 공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밤마다 찾아와서 장난을 치고 싶어하는 그런 도깨비가 뭐 많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도깨비의 특징 때문에 도깨비는 한국 드라마나 뭐 만화 주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는 또 다른 귀신이 하나 있어요. 그 귀신은 바로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귀신 구미호입니다. 평범한 여우가 100살을 넘기면 꼬리가 아홉 개가 되고 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여우 귀신 구미호입니다. 구미호는 일본 그리고 중국에도 나타나는 귀신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구미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구미호들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구미호가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00명의 남자와 키스를 하거나 100명의 남자의 몸속에 있는 간을 빼서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미호는 굉장히 로맨틱한 귀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 구미호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99명의 남자를 만나서 간을 빼먹었대요.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남자, 마지막 한 남자의 간만 빼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남자를 죽여서 간을 빼먹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 구미호는 죽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구미호는 굉장히 애교가 많고 예쁘고 남자들을 홀리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캐릭터나 드라마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야? 귀신 이야기라고 해서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섭네? 다 그냥 귀엽고 장난치고 이게 뭐야? 한국 귀신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이야기는 점점 무서워집니다. 세 번째 귀신은 창귀. 창귀라는 귀신입니다. 창귀는 호랑이, 어흥, 타이거,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귀신입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20세기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호랑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런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으면 창귀라는 귀신이 된다고 믿었는데요. 이 창귀가 되면 평생 동안 호랑이의 부하,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고 해요. 이 부하가 돼서 호랑이가 다른 사람을 또 잡아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첫 번째로 사람을 물어 죽이면 그 사람은 창귀가 돼서 호랑이의 팔 아래, 겨드랑이에 붙는다고 해요. 여기에 붙어서, 겨드랑이에 붙어서 호랑이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창귀들은 항상 집안에 있는 부엌으로 호랑이를 안내했는데요. 이 부엌에 가서 밥을 짓는 가마솥을 호랑이가 한번 핥으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하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호랑이가 두 번째로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사람은 창귀가 돼서 호랑이의 광대뼈, 볼 위에 있는 뼈에 붙는다고 해요. 여기에 붙어서
호랑이의 눈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미처 볼 수 없는 곳,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위험한 것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사람을 점점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잡아먹힌 사람은 창귀가 돼서 호랑이의 턱, 입술 아래에 있는 턱에 붙는다고 해요. 이 턱에 붙어서 그 창귀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창귀는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다른 희생양을 찾아야 했어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부터 이름을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가족의 이름이라던가 친척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호랑이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집안, 물려 죽은 사람이 있는 가족들과는 어울려 놀지도 않고 함께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항상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하게 지냈다가는 자신의 이름을 호랑이에게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이 창귀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딱 세 번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한밤중에 밖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세 번까지는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 부르는 동안 대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창귀한테 홀려서 정신을 팔려서 문 밖으로 나가게 되고 문을 여는 순간 호랑이가 여러분들을 덮칠 거라고 해요. 호랑이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물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엄청나게 울고 소리 지를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렇게 호랑이에게 물려가면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든지 그 호랑이를 쫓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 들리는 살려달라, 도와달라 라는 소리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창귀가 내는 소리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을 쫓아가 봤자 둘 다 죽는 더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이 있어도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생겨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귀신은 태자귀라는 귀신입니다. 태자귀는 전염병이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이유로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은 아기 귀신입니다. 옛날 제주도에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금 장수는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예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항상 소금을 팔기 위해서는 엄청 먼 곳까지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한 번 소금을 팔러 가면 한 달, 두 달 집을 비워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두 달 정도 소금을 팔다가 소금 장수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방 문을 열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이 소금 장수가 없는 동안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이 아이만 집에 혼자 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는 혼자 남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소금 장수는 이 아들을 안고 아주 슬프게 울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소금 장수는 다시 소금을 팔러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금 장수가 부잣집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낯익은 여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망간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잠깐만 여기로 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랬지만 뭐 특별한 일 없겠지 하고 소금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내 가방 맨 아래를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는 소금 장수 가방을 열어 맨 아래 칸을 확인했는데 가방 안에 죽은 아이의 시체가 들어있었어요. 소금 장수가 죽은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차마 땅에 묻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그 가방 안에 아이를 넣고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시체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썩지 않고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시체가 움직이더니 여자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놀라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자귀들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귀신이 된 귀신들입니다. 이 태자귀들은 주로 사람들의 문 앞에 가서 제가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제가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이렇게 가느다란 목소리로 계속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때 알겠다 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붙어서 병들어 죽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당이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당은 귀신과 이야기할 수 있거나 귀신을 볼 수 있거나 귀신을 몸속에 넣어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쁜 귀신은 쫓아내고 좋은 귀신에게는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해요. 태자귀는 무당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이 강하고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그런 귀신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자귀를 모시는 무당들은 아이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탕을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고 해요. 태자귀들이 모이면 이런 휘파람 소리를 낸다고 해서 무당들은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태자귀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태자귀를 일부러 만드는 무당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아이를 납치해서 이 아이를 아주 어둡고 좁은 곳에 가둡니다. 그리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아주 작은 양의 음식만 아이에게 줘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아이는 너무 배가 고프고 음식을 집착하는 마음이 점점 심해져요. 그렇게 아이가 점점 말라가고 정말 죽기 직전이 됐을 때 커다란 대나무통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 대나무통에 음식을 넣어서 이 죽어가는 아이의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눈이 뒤집혀서 음식을 향해서 가겠죠? 이 음식을 향해 들어가는 아이의 몸이 대나무 통에 들어갔을 때 재빠르게 칼로 아이를 찔러서 죽인 후에 그 대나무 통에 아이의 영혼을 가둬버린다고 해요. 이런 방법을 연매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무당들이 이런 행동을 했냐 하면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무당이 이 대나무 통에 들어있는 태자귀를 가지고 부잣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잣집 부엌에 이 태자귀를 풀어요. 그러면 이 태자귀가 붙은 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배탈이 나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점점 그렇게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무당은 다시 부잣집으로 찾아가서 저에게 돈을 주면 이 병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태자귀가 붙은 것이니 태자귀를 퇴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태자귀를 다시 대나무통에 가두고 돈을 받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해요. 여기까지
한국의 귀신 이야기였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은 추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 귀신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귀신이라는 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걸 무서워하는지 그런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양 귀신들, 뱀파이어라던가 프랑켄슈타인, 좀비 이런 귀신들을 보면 특징이 있죠. 대부분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남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잔인하게, 무차별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때리고 죽여요. 이런 특징들은 서양에서 자주 일어나는 테러나 총기 사건, 팡팡 총기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악령, 악마 이런 귀신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국 귀신들의 특징은요, 다들 아주 슬픈, 뭔가 너무 짠한, 마음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뭔가를 정말 원했는데 하지 못했어. 그리고 이거를 갖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이게 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어. 이렇게 이루지 못해서,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슬픈 마음을 한국에선 한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귀신들은 다들 이런 한 때문에 귀신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한의 크기가 클수록 또 귀신의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소개하지 않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유명한 귀신이 있는데요. 그 귀신은 바로 처녀 귀신입니다. 이 처녀 귀신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 귀신입니다. 이 처녀 귀신들의 한은 너무 세고 너무 슬퍼서 처녀 귀신의 힘이 한국에 있는 어떤 귀신들보다 가장 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여자 귀신들의 힘이 세고 여자 귀신들이 많은 이유는 옛날부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 아니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결혼을 하지 못한 여자들을 옛날에는 지금보다 100배는 더 안 좋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 부담감 속에서 살다가 제대로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여자들의 한은 너무너무너무 컸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아리랑 이야기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아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아랑도 처녀 귀신입니다. 처녀 귀신은 도깨비처럼 그냥 평범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귀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상상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사람처럼 생긴 귀신들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 처녀 귀신도 일반 여자와 똑같이 생겼는데 대신 한 가지.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 귀신들은 만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귀신들은 정말 억울한 그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귀신이 원하는 걸 풀어주는 거, 그것만 해주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한국 귀신을 만나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제가 디디로 보이세요?